찍어서 전화하면은 바로 거부하고 계속 찍으세요. 아니 그래서 지금 죄송한데 잠깐 어떻게 되십니까? 저 여기 신도입니다. 신도. 그러니까 그러면은 영장을 내시는지 강제수색이면 강제로 하세요. 그렇지만 목사님이 이게 강제가 아니고 교회의 협조나 지도면은 목사님 그럴 상황이 없다는 얘기예요. 전화 드렸어요. 아버님한테. 그러면 강제수색이면은 영장을 내세요. 말씀하시면 해야 되는데. 예. 저희 그러면은 지난주에 예. 집합금지 명령 공문을 내보내 운영중단 하시라고 내보냈잖아요. 예. 그거는 받아보셨나요? 그거는 자 보세요. 지금 어떻게 되시죠? 과장이요. 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 과장이세요? 네. 네. 그러면요. 자, 문화체육부 과장이면 여기 경찰도 마찬가지예요. 저는요 여기 목사님 목사님하고 오래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기가 막힌 게 공무원이면 생각을 해보세요. 공무원도 국가의 명령이 이게 정당한지. 지금 백화점에 있는지 안 없잖아요. 아니 백화점은 말씀하시지 마시고. 아니 말씀 안 하는 게 아니라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디를 이 에스라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 교회에 대해서 네, 여기 국가가 집합하지 말라는 명령이 정당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당합니까? 네, 정당해서. 아, 정당합니까? 정당했잖아요. 어떻게 정당해요? 지금 콘서트는 5천 명까지 되는데 예배는 안 된다. 이게 어떻게 정당해요? 감염병 예방법이 아니라 상식 감염병 예방법이 상식에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집행 금지 처분 집행 중단. 국가가 처분했다는 거 왜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운영 중단 처분한 게 언제까지 적용이 되세요? 오늘 운영 중단을 하시나요? 운영을 하시나요? 예배 드린다 하잖아요. 오늘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예, 예배 드린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운영 중단을 명령을 내렸는데 명령만 대한민국이 무슨 국민한테 명령하는 국가입니까? 그래서 가처분 신청 했었잖아요. 그거 했죠. 그 기각했잖아요. 기각했죠. 네. 목사님은요 감옥 가도 예배 드린다 해요. 제가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목사님은 감옥 가도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왜? 국가의 명령이 부당하니까. 제가 의사회장입니다. 의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여기 선생님하고 싸우려고 나온 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네. 게, 왜 자꾸 공무원도, 우리 의료기관에도요, 행정조사 엄청 많이 와요. 그래서 우리 회원들 2만 5천 명인데, 우리 행정조사 올 때, 이게 강제조사냐, 아니면 협조 요청이냐. 협조 요청은요, 이 받는 국민이 협조해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이걸 마치 강제조사처럼, 하는데 자 강제조사라는 법적 근거를 내보세요. 아니잖아요.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희가 자 행정조사 기본법을 저희도 말씀 좀 해볼게요. 네, 하세요. 저희도 분명히 운행정지 명령을 내렸어요. 내려서 네. 부당하다 하셔서 가처분 신청하셨죠. 네. 그거 신청하셔서 부각됐대요. 부각돼서 네. 저희도 운행정지 운행 명령 그 금지에 대한 명령을 확인하기 위해서. 8월 2일까지 명령된 거. 8월 2일까지. 8월 2일까지. 그러면 그거를 이행을 하시나 안 하시나. 네. 그거를 점검하기 위해서 나왔대요. 점검하기 위해서 공무원은 나올 그게 있죠. 네. 그렇지만 그 점검 자체가 그 해당 기관에 대한 지도고 협조면은 그 기관에서 그게 자 점검이 강제 압수수색입니까? 아니죠. 강제 압수수색은 아니고. 저희가 명청을 한 거에 대한 확인을 하러 나왔다. 확인하는 건데요. 네. 그게 강제 수사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강제 수사는 경찰이 하는 거지. 아, 경찰도 수색 영장 없이는 강제 수사를 못 해요. 맞잖아요. 이거 수색하러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색하러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네. 협조, 자, 지도해주고, 점검해주고, 네. 협조 요청하러 온 거 아니에요. 구청 직원들 맞습니까? 아닙니까? 은행 운영 정지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러 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행 여부를 확인하러 왔잖아요. 네, 확인하러 왔어요.
왔다고. 네. 그 확인하러 온 거는 공무원이지만, 네. 그 확인 자체는 협조요청이에요. 그 확인을 하는 게 공무원의 의무예요. 저희가 명분을. 공무원은 의무가 있지만, 국민은 의무가 없어요. 국민이 무슨 의무가 있어요? 왜 의무가 없습니까? 그러면 국민이 의무가 있으면 강제 조사죠. 이거 지금 생방송 나가거든요. 아, 말씀하세요. 나 정가에서 예? 운영하신다고 하셨죠. 네, 아, 말씀 아까 하셨으니까. 그 자체가 부당하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어찌 됐든 이제 부당하다고 하시는데. 아니 본인도 머리를 갖고 있으면 생각을 해보세요. 자 전철 모욕적인 말 하지 마시고요. 예? 모욕적인 말 하지 마시고요. 뭘 모욕하는데요? 여러분들 모욕 머리가 있는 그런 얘기는 뭐하러 왜 하세요? 생각이 있고 머리가 있는 게 무슨 모욕적인 표현이에요? 아니, 모욕적인 표현이라고. 모욕적인 오히려요, 이렇게 하는 게 더 모욕적인 거예요. 그거는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받아들인 입장에서 모욕적이라 느끼면 모욕적인 거예요.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지 마세요, 그렇게. 여기 경찰도 있지만, 네. 자, 영상 촬영 다 됐습니다. 아, 네. 모욕죄로 고소하세요. 네. 모욕죄로 고소하시라고. 나도 여러분들 직권남용죄나 강요죄로 지금 강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언제 강제라고 했어요? 공무원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강요죄예요. 직권강요죄예요. 왜 의무가 없습니까? 의무가 없습니까? 처분한 거에 대해서 확인 정보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강제 수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왜 그 얘기를 안 해요? 그 점검이라고 계속 얘기해. 무슨 강제 수사 얘기예요? 점검이니까. 점검은 협조 요청 아니에요. 점검. 협조 요청입니까? 강제 수사. 점검이라니까. 점검. 점검 단어를 모르세요? 점검인데 국민한테 자 그러면 나도 점검할 수 있어요? 공무원이 하세요 점검. 점검하세요. 그럼 내 주머니 뭐 있는가? 아니 점검이 아니라 시설 점검이에요. 시설 점검도 마찬가지예요. 아, 제대로 알고만 얘기하세요. 시설 점검에 대해서 목사님이 그거는 부당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강제 수사. 아니 알았어요. 강제 수사 안 하니까 뭐 맨날 강제 수사예요. 강제 수사처럼 얘기 하자 말씀. 무슨 강제 수사요? 강제 수사 아닙니다. 점검. 아니, 점검이면 돌아가시라고. 아니, 그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다 보세요, 지금. 분당 상태인데, 주는 여기, 이런 노래, 운영을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운영... 아니, 그거는 답변을 해주세요.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그건 알아서 판단하세요. 아, 뭘 알아서 판단하세요? 아니, 아까 하신다고, 아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하신다고. 뭐라 하시냐고. 아니, 왜 회피하시냐고 말씀을. 그렇게 말해줘야 될 의무가 없어요. 왜 없으세요? 강제권이 없으니까. 아니, 여기 운영자다. 운영이 강제권이 없잖아요. 내가 왜 운영자예요? 그러면 대화하지 마요. 운영자도 아니고 뭐 목사님의 우리하고 목사님이 운영자고 그래. 목사님의 대행을 받았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뭐로 증명할 거예요? 뭐로 증명해요? 네, 어떻게 증명해요? 여기 영상이죠. 아니 뭐야? 영상을 아니 영상에 전국에 다 지금 이거 수만 명 볼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의사회 회장이 거짓말해요? 위임 안 받는데 위임 받았어요? 아, 아 그럴 수 있죠 뭐. 아니 아니요. 제가 여기 그게 거짓말이면 내가 책임지. 아니 그거를 참. 아니 제가 여기 행정 담당 목사인데요. 예, 네, 확실하게 저희 운영하시는 목사님께서 오늘 아침에 공무원 응대에 대해서 대행을 하셨습니다. 아, 그 예. 대행을 하시면서 이렇게 무작정 막 무작정 지금까지 아니 지금 아니 보세요. 지금까지 아니 아니요. 잠깐만요. 얘기 들어보세요. 올리지 잠깐만요. 않으셨는데 얘기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오신 거예요, 지금? 아니, 잠깐만요. 얘기를 들어보세요. 부당한 일 하지 말라고 네. 온 거예요. 뭐가 부당한데요? 부당하잖아요. 왜요? 아니, 강제권도 없이 마치 강제권 지금 뭘 강제 처음부터 화를 강제권이 있습니까? 강제로 왜 강제 얘기냐? 강제는 아니라고 했잖아. 전공이라고 했잖아. 강제권이 없으면서 강제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처음부터 강제권이 있는 게 우리가 처분한 거에 대한 확인 점검차 나왔다는 확인 본인은 얘기예요. 확인하는데요. 여기 시설권자는요. 확인에 응할 의무가 없어요. 왜 없으세요? 강제권이 없으니까. 강제라는 게 강제가 있어야 의무가 그렇죠. 협조잖아요. 그 협조에 대해서 아니죠. 오늘 저희가 네, 협조예요. 협조. 협조를 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그게 아니에요. 지금 계속 지금 오늘까지 여기 중단을 해야 맞거든요. 예, 예, 예. 근데 일단은 문을 열었다는 걸 보였잖아요. 다 보셨고 그 다음에 지금도 여기에 불이 다 켜져 있고 사람들도 있는 것도 봤고 제가 또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려고 그러는데 주일날 예배드리는데 강제권이라는 표현을 하고 수사권이 있냐는 표현을 하면서 예배드리는데 이게 많은 거예요 주일날 그런 상태니까 우리는 강제권이 아니고 주일날 예배드리는데 많은 거예요 북한도 아니고 이분들은 처음부터 지금 뭐 억압적으로 뭘 억압적으로 다 뭐 수사권 있냐 없냐 뭐 그런 걸 따지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알았어요 예배드리는 아니 가지고 공무원 이런 거 우리도 안 들어갈게요 안 들어갈 테니까 이 상황만 알면 돼요 우리도 네, 알면 됩니다 네, 그래요 들어가세요 우리도 할 테니까 그리고요 공무원이시면은 이 자체가 일제시대 때 일본에 부여 사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보세요.
지금 이게 최소한의 합리성이 없단 말이에요. 최소한의 합리성이. 무슨 합리성이 없어요? 자, 코로나 때문에 이런다면서요. 코로나 때문에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코로나는 백화점에는 왜 인원 제한 한 명도 안 해요? 인원 제한하고 통제하잖아요. 무슨 인원 제한이에요? 출입장 명부다 하긴 하잖아요. 자, 여기 그거. 자, 여기 영상 찍히는데 백화점, 네. 여기 명부 다 적죠? 명부 다 적잖아요. 어디서 적어요? 부동산에서 확인하고 다 적어요. 체온 체크 다 해요. 명부 적, 다 하는 거 아시잖아요. 저희가 지난주랑 지난주에 다 자료 몰라요. 제공했습니다. 모른다고 하시면 안 돼요. 백화점은요, 네. 인원 제한 한 명도 없어요. 백화점 얘기할 거 없잖아요. 왜 얘기할 게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백화점에 코로나 없어요? 그것은 백화점에 코로나 그것은 없습니까? 정부를 상대로 하세요. 그러면은 아, 정부를 대행해서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설에서만 오는 거니까 지금 여기 나온 게 자 콘서트장은 5,000명까지 돼요. 어때요? 사장님께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콘서트장은 코로나 없냐고요? 아, 얘기 들어보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뭐 말이 안 돼요? 내 마음대로예요? 대한민국이 그냥 문재인이 마음대로예요? 상식에 맞고 형평성에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선생님 마음대로잖아요. 어떻게 문재인 마음대로지? 콘서트장은 5,000명까지 모여, 오늘. 아니,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더 이상 대화할 그 다음에 예배는 안 돼. 아니, 정수야.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냥 한 시간 안 돼. 그러면 오늘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못 들어가게 하는 거. 그 다음부터 이제 저. 자, 저희들이 다 들으셨잖아요. 문영 오늘 하신다고 했던 거. 그래서 저희 이제 봤으니까 확인했고, 정금 거부하셔서 못 들어간 걸로. 말씀을 이게 해주세요. 완전히 깡패 짓이에요. 깡패 짓. 팀장님 다 되신 거죠? 네. 네. 가십시오. 정보가 있는 거죠. 그냥 가시게. 아니 그 돌아가세요. 아니 돌아가세요. 아니 돌아가세요. 어쩜 좀 그죠? 아니 여쭤보려 했는데 대답할 의무가 없잖아. 그러니까 대화가 안 돼. 대답할 의무가 없잖아. 대화가 왜 안 됩니까? 여기가 대화가 안 되지. 백화점은 인원 제한도 없고 콘서트장은 5,000명이나 나요. 여기 예배 드리지 마라. 이게 뭐 북한도 아니고 예배 관련돼서 얘기하는 부총리가 나오신 거지 무슨 뭐. 백화점 갖고 얘기를 왜 하는 아니, 형평성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형평성. 형평성이 형평성인 게. 아, 대한민국이 헌법이 평등의 원칙 있잖아요. 아이고, 참. 마음이 안 들었어. 이렇게 돌려보내면 안 돼요. 자기들이 강제적인 그게 없거든요. 와서 체증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채증을 하게 해줘도 그걸 가지고 다시 또 고발을 해버려. 더 고발하고 아, 법원에 써먹고 사람 처벌하는 데 써먹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나를 처벌하려고 하는 그런 짓을 하면서 마치 의무가 있는 것처럼 상대방한테 완전히 무슨 조폭이 그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저희도 1차, 2차 때 보면은 네. 와가지고 결국 채증하게 해줬는데 그거를 가지고 앞에 와서는 웃으면서 좋게 좋게 얘기한 네. 척하면서 뒤에는 결국에는 다 고발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더라고요. 공무원들이 엄청 악질적인 거죠. 예. 웃으면서 해가지고 뒤통수 치고 고발하고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법정에 서고 양심이 없는 거죠.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도 계속 사실은 태도를 보면은 네. 거부하는 거냐고 결국에는 네. 그냥 그 종이에다 거부했다 이거 하나 네. 써가가지고 사실은 보고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죠. 그것도 또 예. 거부했다고 사인해달라 그래요. 그렇죠, 맞아요. 할 필요가 예. 없어요. 예. 그 사인할 필요가 없어요. 네. 제가 그러잖아요. 오늘 안 돼, 몇 명이냐고. 내 대답할 의무가 있느냐. 사인할 의무가 있느냐. 최소한의 상식에도 안 맞는 거. 백화점은 왜 인원 제한 없이 모이냐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딴 말 하잖아요. 딴 말. 네. 형평성이 필요 없다는 거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형평성이 필요 없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한국에서. 그래서 교회들이 안타까운 게 체증 당하고 말도 안 되는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이슬람이 무슬림이 돼지고기 안 먹는데 돼지고기 안 먹으면 처벌한다 그래서 오늘도 안 먹어 처벌, 내일도 안 먹어 처벌. 그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계속 공격하고 처벌을 하는 거. 이거 굉장히 비열한 행동이거든요. 그렇죠.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나는 백화점보다 예배가 중요한데 예배 드려 또 처벌, 예배 드려 또 처벌.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자유민주국가에서. 그러니까 예배나 교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이해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뭐 일을 하려면은 예. 저 사람들이 예. 모르겠어요. 아, 그죠. 옳고 그름에 대한 예, 그죠, 그죠. 그 정도 사리 판단을 할 수 있죠. 옳고 그름에 대해서 외면하는 예. 거예요. 한쪽에 예. 눈을 감는다 그러는데요. 예.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저렇게 살면. 그렇죠. 아니, 양심이 찔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일제 시대 때 대한민국 국민 탄압하라 그러면 공무원인데 나는 위에서 시키니까 그러면 일제 시대 때 친일파들을 욕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위에서 시켰어요. 그쵸, 그쵸, 그쵸.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은 지금 사법 경찰관들이 굉장히 많이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렇게까지 온 적은 없었거든요. 네. 지금까지도 한 번도.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응대도
물리적 충돌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온 거를 보면은 뭔가 위압적으로 분위기로 막 그렇게 압도해가지고 내부로 진입을 하고. 그 내부 진입이 네. 원칙은 협조에 의해서 그쵸, 본인이 그쵸. 좋아서 해준 거예요. 나중에 네. 돼서 이거 항의하면 내가 강제로 그쵸, 했냐? 해줬는데. 사인 강제로 했냐? 협조했잖아.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교묘하게 하는 것 같아요. 분위기를 막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협조하게끔 만들고. 그렇죠. 이렇게 제가 이제 오늘 에스라 교회 현장에 와서 이 공무원들의 이 부당함, 대한민국 자유민주국가에서 주일 오전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북한보다 더한 거야. 이렇게 탄압하는 거에 대해서 영상을 제작했고, 다른 교회들도 이렇게 이 부당함에 대해서는 단호히 이렇게 저항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기들이 에스라 교회는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방역수칙 다 지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사람들한테 저 사람들이 부당하게 지난번에 와서는 19명 각 공간마다 19명씩 있었는데 그게 된다 했다가 나중에는 그게 안 된다는 식으로 왜? 한 공간에 19명, 한 공간에 19명인데 이 공간은 되고 이 공간은 안 된다.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개변으로 에스라 교회를 공격을 했습니다. 체점을 해서. 자기들이 상식적으로 방역수칙을 딱 지키고 있으면 지키고 있다 해야 되는데 여기는 19명인데 여기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부당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에스라 교회에 와서 이 부당한 행위를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를 하고 또 법적 대응도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리고 공무원 개개인의 직권 남용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굉장히 부당하거든요. 한 공간에 19명씩 밖에 없어도 또 그것조차도 탄압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국가의 명령이다. 국가의 명령도요. 헌법에 위배되고 성경에 위배되고 양심에 위배되는 명령은요. 그거 자체가 직권남용입니다. 얼마 전에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그 당시에 계엄령 1980년도 초반에 그죠? 전두환 대통령 계엄령 때 이 계엄령 잘못된 거라고 비판했는 사람이 그 당시에 대학생이었는데 징역 1년을 받았어요. 이번에 무죄가 됐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국가로서 대통령으로서 계엄령을 선포한 게 잘못이라는 판단이 나옵니다. 지금 이렇게 부당하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문재인 전원경의 명령이 똑같습니다. 헌법에 위배되고 적법 절차에 위배되고 재형 법정주의에 위배된다. 이게 이번에 전두환 사건의 재심에서 나왔는 판결문 내용이에요. 똑같은 일을 지금 40년이 지나서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일단 뭐 공무원들 잘 돌려보냈고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